하지만 1-10을 넣으니까 3할 때 내려옵니다. 히말라야에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저희 1-10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분야고요. 저희 한밭대에서 태양, 열과 태양 광을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한 반 정도 쓰고요. 뒤에, 김지원 연구원께서 반 정도 할애해서 2000년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00년도에는 주로 시뮬레이션 위주로 공동주택이 있으면 태양열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계별로 과연 전체 부하에서 몇 퍼센트만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적합한 위치는 저희가 결론이 태양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붕 위에 깔는 걸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 태양열 시스템은 난방과 극탕 중에서 난방을 포기하고 극탕 단위 세대 각각 세대의 극탕을 공급하는 걸로, 그리고 면적은 이제 그 2000년도 세부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4제곱미터를 통해서 극탕과를 감당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당초 예정에는 3000년도에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사업단에서 조금 종용을 하는 바람에 2000년도에 시작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이 태양열, 태양광에 대한 시작품 제작, 기본 설계하고 시작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 1단계 연구에 의해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지붕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 깊은 연구를 수행할 게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구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지금 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험하고 시작 만드는 연구에서 도저히 두 개를 다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 결과 시작품 제작한 거, 그리고 목법에 적용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작품을 막 만들고 목법에 붙이는 게 지난주, 이번주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릴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시작품 나온 걸 또 사진을 좀 넣어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은 초창기에는 저희 디테일 개발과 기본 설계하고요. 지금 한 3개월 남기는 시점에 목법 세우고 거기에 시작품, 태양열대 시작품,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결론을 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태양열, 태양광 분야에 주로 태양열 분야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전시 연구 내용을 한 페이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발코니에 붙이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지벽의 타입은 진공관식 타입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진공관식 중에서도 휘발식이 있고 이중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연구에 두 가지를 다 제작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세대 내에서 극탕량, 우리나라에 대한 아파트에 가장 적절한 극탕량에 대한 뭐 일단 조사하고 극탕량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떠한 지벽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냐, 여기는 물론 디자인적인 스타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로 들어가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의장벽의 스타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진 공간, 이중진 공간에 대한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상세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 단계는 그 단일진 공간, 이중진 공간에 대한 두 가지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단일진 공간, 이중진 공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일진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진 공간 안에 이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이게 이제 휘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로 일로 열매체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열을 받아서 가스화 돼서 이쪽 멤브레인 쪽에서 열변을 하는 형태. 따라서 얘는 수평으로는 세울 수 없는 형태, 꼭 수직이나 어떤 경사를 세워야 되는 형태고요. 이중진공관식은 진공관 안에 관이 두 개가 들어간다. 즉, 서플라이어 리턴이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라고 기존 고전적인 뭐 진공관식 지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가로등으로 당연히 설치하는 데는 전혀 제약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A, B, C 타입 세 가지 설정을 했는데요. 특히 이 휘발식,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내 기술도 상당히 독창적인 기술인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히 조밀하게 해서 바깥에 시야가 기본적으로 차폐가 되는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시간 면적을 좀 길게 늘어뜨린 경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생각을 해 봤고요. 이중진공화식 같은 경우는 설치 조건이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바로형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세 가지 타입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대한 한번 보고요. 이게 구체적인 아니라 기본적인 최종적인 결과 설계안은 발굴 높이를 고려해서 총폭 높이가 1.2m, 단일 모듈이 2.1m, 그리고 그 단일 세대의 부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두 장을 연결해야 되는 걸로 A타입을 들었습니다. B타입은 동일한, 사실 한 배가 줄어드는데요. 39배를 설치하기 위해서 3열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진공관식은 옆으로 늘어지는 형태고, 기존 집열 형태로 2제곱미터씩 두 개가 중심을 통해서 벌려지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어선 플레이트 자체를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열 효율에서 생각하는 휘파이프식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뭐 추격조 200m 사이즈로 다시 설계됐고요. 시스템 구성을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비용 관계상 세 가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없고 부동시킬 수 없고 바이패스를 시켜서 하나하나 각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는 C타입을 포기하고 B타입을 포기한 거죠. A하고 C타입만 실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선 계획이고요. 태양광에 대한 설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스타일을 했습니다. 색상이나 형태나 또 멤브레인의 색깔,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 일단 초기단계 지금 시작부터 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해놓고 내년도에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 통해서 최종 그 프로덕트 가능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새로 건물을 하나 지을 예정이지만 예상 관계상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목공 무대를 전면을 다 쳐내고 새로 발코니를 하나 이 전면부에 제작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부에 창호를 설치하고 우측면과 좌측면에 저희가 개발한 두 가지 타입을 적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게 진공관 새로 제작 단층공간 이중관식이고요. 그 다음 단일중공관식이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건데 멤브레인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힙파이프식으로 수직으로 세우게 될 거고요. 아직 밑에 있는 멤브레인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게 두 장이 연결돼서 단위 세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로로 두 개 연결되게 되는 이중관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창호하고 태양열식이 오게 되면 전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황이고 곧바로 밑에 멤브레인이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총 그 기어율에 대한 건 1단계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가정한 거는 20층 높이에 총 360세대에 있는 9개 동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은 지붕에 가는 걸로 했는데 전체 단지 전기 부하에 지붕에 가는 경우가 11.2%를 감당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다양한 걸 했지만 최종적으로 극탕만 한 걸로 수직 경면에 근데 이제 두 단계 운영 조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17층까지만 간다 아니면 15층까지만 간다 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A, B 등급까지 할 경우는 그 전체 그 단지 부하에 극탕 부하에 30%까지 A 등급인 경우는 18%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난방, 극탕, 전기 전체 단지 총부하에는 과연 몇 퍼센트 신재생을 감당할 것이냐 해보면 5.6%에서 7.6%. 이건 이제 응용 등급에 따라 설명할 경우에요. 그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설계한 결과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3-4년도에는 지금 이제 올해 목법 완성하면 가지고 실제 집열기에서는 성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집열기가 최종 각도로 설치되지 않고 90도로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하절기에 오바이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열적인 성능 측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건 디자인적인 측정, 그래서 평가, 그리고 시공성 평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제품을 디벨롭하는 데 최종 맞춰 3-4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정입니다. 저희가 10세부 100여 미터 정도 공동주택용 지열을 활용한 음란방 구조에 대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본 당일 연구에서는 그 초기 투자 비의 저감 및 분식 시스템의 효율 향상 위해서 그 지열업 및 우수한 조건 표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당연부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 적용을 위한 선생님과 진행되고요. 그 예로 이제 그 단계로서 이제 최상위 평가 기술과 그다음에 국제표준 성능평가 모델 개발, 그 다음에 2.5급 설비를 수행해서 설비를 해서 테스트 및 성능청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크라는 것은 그 캐나다 정보기사에 제작한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능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대단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클링에서 저희 시스템의 그 성능평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노란색 이런 뭐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 스타일, 뭐 어떤 지역, 뭐 용도 이런 것 같은 이제 입력 조건을 주게 되면은 그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난방 사용량, 냉방 사용량 나오고 저희 시스템의 냉방 및 난방 사용량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보면은 난방 용량 85, 근데 지열 시스템의 용량 56, 지열 용량 27, 그다음에 그 냉방 용량은 지금 75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열 시스템은 52억 같은 그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된다는 것을 오늘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예측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저희가 하는 지열 시스템을 그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크게 우수 열감기 모델링, 그다음에 지금 열감기 모델링, 그 히트펌 모델링을 통합하여 성능 평가 쓰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지진결정기의 모델링의 한 예로서, 잘 보시면 외기 조건에 따라서 이 지진결정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입출구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ES는 뭐예요? ES는 에너지 이퀘이션 솔버라고 해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성형화돼. 예, 성형화돼. 예, 가장 파워풀한 거는 냉매의 프로퍼티니 이런 공기의 프로퍼티 같은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우수열경기의 모델링인데요. 우수저장주가 있고 우수열경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생각방식을 LSD 메소드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트펌프의 모델링인데요. 그 히트펌프의 가장 큰 그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열원측이나 부하측에 온도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 두 조건을 주게 되면 히트펌프의 성능을 바로 나타낼 수 있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한 가장 그 심플한 결과인데요. 결국 지열경기 온도 조건에 따라 그 COP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결국 그 레이너노트가 우수저장을 쓰면서 실도 우수를 쓰면서 성능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난방 CO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수 구현을 갖고 열경기 테스트 및 설비 구현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디자인을 해서 애기원에 설치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 부분이 지중 열경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열전자 추천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저장조, 우수저장조 열경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히트펌프가 되고요. 이 부분이 부하측의 조건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는데요. 지진결경을 이렇게 직접 땅에 지진경기를 수직형을 묻어가지고 지진경기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수저장조를 실외에다가 슈퍼단열하는 식으로 단열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수열경기입니다. 우수열경기는 저희 국내 모 업체가 제작한 우수열경기를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사의 진보사의 히트펌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하측 쪽으로 쓰는 불탱크가 되겠습니다. 예, 시스템의 상태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나왔고요. 전체적인 시장실의 모였음을 제가 사진을 넣어왔습니다. 예, 실험 결과는 결국 공급 온도에 따른 난방 캐피시타와 COP를 나타내는데 결국
우수열기압기의 온도 조건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우수 저장지 온도 조건이 좋으면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성적으로는 우수 지열 및 우수열은 피영화 식품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나와있고, 이렇게 특허 자동장이, 특허증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학예학습 대회 녹음 목표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승모 교수님 이름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조회지 아니죠? 네, 저희는 헬스나 뭐 컴포트 이 부분은 좀 저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또 에너지하고 코스트인데요. 에너지 부분 경우는 기존 열기기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우수 저장소를 여러 날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는 목적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에서 10% 정도의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입니다. 3차 연도는 1차 연도의 연장으로서, 지금 국제 표준 기술에 의거해서 건물 통합형 GSMP 설계 기술 개발, 그다음에 아까 같은 우수 저장소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런 기술 개발에서 나온 전산 모델을 이제 하기 테스트. 지금 2차 연도는 시즌이 겨울에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동계에만 테스트가 된 상태인데요. 2차, 3차 연도는 이제 하기 테스트를 해서 이 전체적인 모델 실험 검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빠르라고는 이제 공동주택 지열을 무슨 펌프의 모델을 이제 사용을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제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적 교수님은 태양광, 태양열, 이제 일반 세대, 공동주택 세대에 적용하는 거고, 지금 지정열 시스템에 대한 거는 지금 공동주택에 말했죠. 어디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를 보이시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커뮤니티 시설 같은 데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일반 아파트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층짜리 이렇게 나오면 지중, 예를 들어 우수를 이용해갖고 필요한 냉방이나 난방 여론을 네트워크로 담당할 수 있어요. 감당, 부하 감당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예. 아, 시설과 용가가 결국은 히트법이 영향을 키면은 전체 용가 감당인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비가 지금 연구단의 목표가 10%의 설비 투자비 증가에 그래서 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분도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 그렇다고 나머지 복사냈나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목표가 있거든. 사실 리뉴얼 에너지에 대한 거는 내가 3 내지 5% 정도 그 인종 교수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그 레인지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중열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만약 하나의 단지라고 하면 일반 세대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뭐 빗물을 얼마나 모아가지고 할지 말해.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수를 얼만큼 모아서 지하에 얼만큼 용량을 저장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딱 계산해봐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한 결과가 2차 연도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파워포인트는 지금 안 나온 상태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사부나 상세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그 부분 문제는 저희 이준 박사님이 좀 저한테 그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해달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한 10% 정도를 생각했고요. 그게 뭐하고 결과가 돼야 되냐면 메인 설비 시스템하고 결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설비 시스템은 다른 하고 이 지열원에서 최소한 10% 정도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 규모로 우수열원을 활용하는 거를 주목표로 한다. 그렇게 일단 한정 범위를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그 여론 공급하는 시기에 대한 과연 지역난방에서 누가 더 여론이 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체적인 지중여론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연결하냐면 향내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잘못 운영되고 에너지를 더
손해보는 쪽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도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성은 순서가 일단은 메인 사이트 쪽의 시스템이 먼저 결정이 돼주면 지금 복사나방 쪽에서 저 결정이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경제성이 있나요? 신재생이라고 제가 경제성을 얘기하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경제성은 없습니다. 신재생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 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잠깐. 예, 그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